혹시 LG편에서 재벌들 군대 얘기했을 때 기억나요? 어떤 회장님 얘기. 다른 재벌들과 달리 구씨들이 군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회장님.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한창 때 서장훈 선수 등이 신기도 했죠. 그러면 대기업 순위, 왜 재계 서열이라고 하죠. 그 순위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1위가 삼성, 2위가 현대차그룹, 3위 SK, 4위 LG, 5위 롯데. 그 뒤로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한진, 두산. 뭐 총수 없는 기업들 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서가 오늘 주제인 기업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열몇 개 그룹들, 총수들 집안수로 하면 몇 집안이나 될까요? 1위 삼성과 9위 신세계, 10위 CJ 총수들이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후손들이니까 한 뿌리. 또 2위 현대차와 8위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의 후손들이니까 뿌리가 같고요. 4위 LG와 7위 GS, 그리고 13위인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 LG그룹 창업주들의 후손들이니까 또 한 뿌리죠. 정리해보면 9개 가문이 13개 그룹을 딱. 근데 이 순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민 회장, 한화 김승현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등은 딱 이름 들으면 그룹이랑 총수랑 머릿속에서 딱 매칭이 되고요. 회사 이름 들으면 아 대충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다 싶은데, 근데 이 그룹 창업자의 후손들은요 그룹이랑 회사랑 딱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LG, GS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그룹까지. 특히 이 그룹은요 사람들이 이름 들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만드는 물건들도 거의 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막 다 숨어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요 계열사 50여개, 연매출 23조원, 임직원이 15,000명이나 됐는데, 사업도 오래 해왔는데, 심지어 총수들이 그 유명한 구씨들인데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재계서열 13위 LS그룹입니다 스포츠 패션 브랜드면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나이키. 근데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요 한때 한국에서 토종 브랜드한테 밀려가지고 힘을 못 쓸 때가 있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자,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고요. 왜 LG그룹 창업주 연암 구인의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창업 회장과 함께 사업을 일으켰던 형제들이 왜 싸움하지 않고 바로 그룹 장손한테 경영권을 밀어줬다는 얘기 기억나요? 사실 한국 재벌의 역사에서 총수 일가가 안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아무튼 바로 그 창업주의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이 훗날 LG그룹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만든 그룹이 LS그룹이에요. 그래서 역시 회장님들도 다 구씨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구씨가 한 20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구씨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기도 하죠. LG구씨인가? 암튼 잠깐 딴 얘기지만 LG그룹 이름은 그룹의 모태 럭키와 그룹의 주력이었던 금성의 앞글자를 따서 LG. LG에서 분리된 GS는 골드스타, 금성의 앞글자를 따서 GS. 그러면 LS는 뭐지? 리딩 솔루션이에요. 럭키 솔루션 아니고? 근데 이 집안 좀 특이하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재벌들인데도 거의 다 군대에 가고 재산 가지고도 막 나눌 때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왜 LG편에서 그 집안 어떤 회장님한테 왜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재벌들인데도 군대에 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님이 영국 사람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전쟁에 나면 가장 먼저 참전하듯이 부자가 존경받고 대접받으려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LS그룹 회장님이에요. 아까 창업주의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이 분리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회장님이 바로 창업주 넷째 동생의 아들이죠. 어? 넷째 동생이요? 그러면 셋째 동생이랑 다섯째 동생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랑 함께 왜 이 집안 사람들은 재산 나누고 분리할 때도 싸우지도 않아요? 라는 물음의 답도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죠. 아까 지금 회장님이 창업주 넷째 동생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회장님은 창업주 셋째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사촌 동생인 지금 회장님한테 회장직을 승계한 건데요. 차기 회장으로는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아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후손들끼리 사이좋게, 사촌끼리 사이좋게. 아니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몇백만원 몇천만원 갖고 싸우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큰 회사를, 참고로 이 집안의 불문율이 욕심부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특이하지 재벌이, 그죠? 아무튼 잠깐 앞부분에서 그 스포츠 브랜드 얘기로 돌아가서요,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국내에서 나이키를 앞질렀던 조선 나이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90년대 중반 전국에 농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연세대학교 농구단도 신었던 프로스펙스가 있죠. 지금 농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뭐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아무튼 이 프로스펙스를 2007년에 LS그룹이 인수했는데요. 한때 뭐 무신사에서 스니커즈 분야 1위를 하기도 했었죠. 복고로 막 이렇게 레트로로 막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스펙스 말고는요, LS가 하는 사업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가령 왜 아까 그 농구 영상 유튜브로 찾아본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 맞아요. 그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면 폰 하나 들고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그때 유튜브 영상 볼 수 있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단 스마트폰 있어야겠고, 뭐 삼성, 애플,
애플, LG 등등에서 만드는. 근데 뭐 스마트폰은 태양열로 돌아가요? 그걸 충전할 전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데이터 연결할 통신이 있어야겠죠, 그쵸? 일단 충전. 왜 한국전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LS가 만듭니다. 1위 기업이에요. 심지어 제주도의 경우엔 소비전력의 약 40%를 육지에서 공급받거든요. 육지랑 섬에서 어떻게 공급받아요?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케이블이 바닷속에 깔려있거든요. 이것도 LS에서 만듭니다. 참고로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설치까지 하는 회사가 세계에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소비자까지 가려면 전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요소요소에 있는 장비들도 여기서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일만 하지, 그쵸? 또 최근에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인 나오면서 친환경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왜 커다란 바람개비 같은 거, 풍력 발전 있잖아요. 이거를 바다에서도 하거든요. 땅이 비싸고 부족하니까 왜 에펠탑만한 막 그 풍력 발전기를 막 바다에서 설치하거든요. 근데 이 분야 세계 1위 업체랑도 계약을 맺었어요.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도 땅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충전만 되면 어떡해요. 데이터 통신이 돼야지. LS에서 통신선도 만듭니다. 이거 역시 육지와 섬, 대륙과 대륙 사이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있고요. 외국 서버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보려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서버에서 이렇게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서버와 서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대륙에 있다, 다른 나라에 있다, 섬이랑 육지 사이에 있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걔들을. 그걸 위성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위로 전선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 있는 거지. 참고로 이런 거 설치할 때 미국이랑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요, 서로가 만든 케이블 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빼갈까봐.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안 보이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선 만들 때 그 안에 뭐 들어가죠? 순도 높은 구리, 전기동이라고 하는데 세계 2위의 동제련 기업도 LS예요. 에이 뭐 구리, 동 뭐 그까지 전선 팔아봤자 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죠. 공사장에서도요, 도둑이 가장 먼저 전선부터 옮겨가요. 비싸서. 구리가 비싸거든. 아무튼 갑자기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연애할 때 혹시 제일 먼저 뭘 봐요? 연애라는 건 저한테 없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고. 아니 만약 한다면 뭘 먼저 보시냐? 얼굴? 성격? 그러면 취직할 때는 뭘 먼저 봐요? 물론 월급, 고용 형태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왜 어렸을 때는 막 화려해 보이는 업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막 방송이다, 광고다, 뭐 게임이다, 뭐 스타트업이다. 근데 어때요?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랑 또 겉으로 보는 거랑 실제 다녀보는 건 다르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알짜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연애할 때 화려한 사람이랑 가장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뜨거우면 금방 재맞나봐요. 재가 되어버렸네 뭐. 아무튼 전선,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전력 관련 솔루션, LPG 충전소, 도시가스, 온라인에서도 파는 트랙터, 이렇게 사실은 일상생활에 되게 가까운데 눈에는 잘 안 띄는, 실속은 있는. 그래서 LS가 안정 속에서 변화를 꿈꾸는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회사이기도 한데, 이런 전통의 어떤 기반 사업들 말고도 요즘 추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들도 필요하니까요. 최근에는 전기차용으로 전선을 가볍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풍력, 또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죠. 스마트 공장 만들고 기존 전선 만들 때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재고 관리하고 이동 경로 관리하고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죠. 아까 도둑 얘기했었잖아요. 도둑. 이동 경로 파악하고 재고 관리하고. 자, 이렇게 듬직하고 확고하게 자기 사업을 지키고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까지 시도하고 있는 LS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소리 없는 강자의 면모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요?